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이 오늘 퇴임합니다. 지난주 퇴임에 앞서 중앙성당 제주교구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강주교는 18년 동안 제주와 함께한 소회와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풀어놓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 제가 제주에 왔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곳에 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기쁜 마음이었는데 살다가 보니까 제주가 그렇게 행복한 땅은 아니었고 기정사실로 기지가 다 완공이 돼서 이미 그 해군이 주둔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우리 마을을 군사기지로 이렇게 넘겨줄 수 없다 하는 그런 의지 아주 의연한 의지를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아직 계시고 교회가 지금 거기 강정마을에 프란치스코 평화센터라는 센터를 이렇게 만들고 그곳을 통해서 그 센터를 통해서 단순히 그 센터를 세운 목적은 그냥 단순히 해군기지 건설 반대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기 위한 도로가 한번 생기면 그 나무들이 수만 그루가 이렇게 잘려나가고 그 나무들의 저는 그 나무들의 제 마음에서는 그랬어요. 나무들의 시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길도 그렇게 꼭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나? 영리병원 만들려고 한 그곳도 이렇게 다니면 옛날엔 참 그냥 그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들이 들어서서 지금 아주 괴물처럼 남아있는 그런 상황. 행정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제주도 분들이 행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향 땅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을 보고 저는 정말 슬픔과 분노와 이런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그 쓰레기 문제 이런 게 전혀 해결이 안 되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의 몇 배, 저 배 이상의 그 인원을 더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이거는 제주의 미래를 전혀 생각 않는 그 결정이죠. 적당히 타협할 문제가 아니고 제주 도민의 미래가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좌우될 수 있는 그런 그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나 또 우리 도민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그 사실을 좀 깊이 숙고해 주시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손 안 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미 훼손된 것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아픔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느님께서 저를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